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캐릭터의 저의 재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를 들고 오고요. 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섀도우의 캐릭터, 일단 얼짱 아액 40%짜리가 있고요. 망토, 보조무기, 귀걸이, 숄더. 근데 왜 이렇게 레전이 많냐? 거의 다 레전드리네. 시프숄 슈즈, 깔끔한 에디션으로. 현재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 직업의 템 세팅과 그 다음 뭐지? 자산 공개입니다. 625107. 좋아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보복방 공구, 리카운 벨트, 성배, 실버링, 마이스터 숄드. 30%짜리죠. 이것도 제가 17성 보냈거든요. 뿌듯뿌듯. 이모탈링. 또 뭐 있나? 팔 수 있는 재산 같은 게. 절규의 조각 386개. 이게 무기 같은 거 있고요. 스킬도 한 천몇 개 있는데. 주문서는 뭐 딱히 큰 거 없는 거 같고. 그쵸? 기타는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니퍼베리. 씨앗 오일 200개. 야, 엄청난 돈이거든요. 되게 비싸거든요. 씨앗하고. 그리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코인도 꽤 많이 있네. 아마 타일 벨트가 100개 들어가죠. 그럴 것 같고. 다음 캐릭터로 이동해 볼까요? 템은 이렇게 있고. 아, 영상 다시 찍고 싶다. 여기 같은 경우는 씨앗 279개. 와, 여기도 많다. 주니퍼베리만 뭐 한 500개 되겠네. 그러면 5억 6억씩 하죠. 되게 많네요. 이거 왜 안 팔았냐. 근데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카루타 조각이 200 몇십 개, 절개의 조각 100 몇 개 이렇게 있네요. 딱히 뭐 다른 건 없고. 아이템은 실블링, 오닉스링, 결속의 반지 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제가 은월에 있거든요. 코스모스링, 성배, 벨트, 656짜리 아케인 쉐이드 클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제일 비싼 거지 않을까 싶네요. EPI의 목걸이, 카오보, 앱솔렛 파이르 페더라, 응축이, 아쿠아티, 6에 40짜리 이그라이 코트. 직접 했죠? 가에서 10짜리 이것도 제가 직접 했죠. 6에 48에 05. 이 신발도 직접 했죠. 6에 50짜리 장갑은 샀던 것 같아. 사가지고 별달아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숄더도 아마 제가 레전 올렸던 것 같아요. 공작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용축이하고 이런 거는 다 유니온 키울 때 쓰던 거라서. 엠블렘. 보조. 망토. 2.5줄 레디. 좋아, 좋아. 그렇구요. 딱히 또 없나? 조각들. 이게 그친 거 같네요. 이거는 참 잘 처리들 했네. 루놀에 있는 게 마지막 전재산이겠군요. 매소 242억 그렇게 되고요. 우리 아익 40부짜리 이모탈리, 아익 맥짜리 이모탈리, 올마이티는 아익 40부짜리 아익 맥 마이스토리 성배, 5에 48짜리 우리 탈벨, 공댐크 00임짜리 펠리르탈로, 아액맥자리 펜턴트, 아액맥자리 혼모기, 아액아액 파이렌, 아액맥 미카엘, 아액아액 하프, 카벨룸투구 사카오 웹소리죠. 상위 5에 50, 하위는 직작했고. 신발 6에 61짜리 4에 60짜리 파이레 케이프. 아, 제가 갖고 있는 템 중에 두 번째로 비싼 템이지 않나. 엠솔레스 파이레 글러브. 아, 섀도우 무기가 더 비쌀라나. 크커 오레 올롤짜리 숄더. 요 숄더 보조 0000 캐릭터 다 팔면 얼마나 나오나. 그래도 한 캐릭터에 500억 이상씩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2,000억은 넘겠지. 다 팔고 그러면. 그리고 잼스톤 2,669. 이거요 40억에 사가지고 별 달고 큐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669. 예. 비상금들 있죠. 여기는 좀 있을 거예요. 애잠, 이노센트, 에디셔널 잠즈 요런 것들하고. 물방울 석 100개. 여기도 여태까지 열심히 캤으니까 좀 있겠죠. 어, 저 확실히 많이 있어요. 아 전재산 이게 끝인가요? 되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 다음 재산 경매장에 있죠.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것이 저의 캐릭터 전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